여러분 좀 답답하셨죠? 자, 그렇다면 야외로 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항상 바쁜 우리 길정아 씨가 또 어디를 다녀오셨는데 이제 어디 갔다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길정아 씨. 한일방송 현장 스케치 홍보대사 길정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마늘의 고장 의성에 도착했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마늘. 여보, 마늘이 아니에요. 마늘이에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마늘을 하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거든요. 여기 어디 계신?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가수 문대성 씨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아니 또 이렇게 뵈니까 정말 농사꾼 같으신데요. 예, 네, 오늘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 우리 문대성 씨가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일은 많죠. 이거 네. 전체를 뽑아갖고 묶고 차에 싣고. 예. 야, 오늘 어설프게 일하면 이거 쫓겨나요. 쫓겨. 밥도 모두 먹는 거 아니에요? 야, 밥은 아예 모두도 먹고 쫓겨난다니까. 네. 아, 큰일 났네.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 하는 거야? 열심히 네. 하는 사람만 붙어있지.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이쁜 거 있네요. 네. 장갑도 하나 드릴 테니까 장갑 아예 끼고 어설프게 하면 예, 국물도 없어요. 어설프게 하면 쫓겨납니다. 야, 장갑 네. 끼고 제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일당은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저 밭에 왔어. 밭에요? 없는 것부터. 와, 지금 사람 많이 네, 계셔요. 와, 큰일 났다. 마늘이 다 누워 있어요. 네. 네. 이게 기계로 경운기로 이쪽으로 가면서 네. 이제 이걸 흙을 일궈 놓으니까 아. 이게 마늘이 잘 뽑히도록. 아, 뽑기 쉽게 네. 경운기가 한번 훑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쪽으로 아. 누웠잖아. 누웠으면 아, 네. 누웠는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잡는다고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잡아갖고 네. 이게 마늘이 안 상하게끔 뿌리와 뿌리 이거는 이러면 흙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러면 흙이 떨어지거든. 네. 이렇게 떨어지죠. 오, 이렇게 이렇게 살 살이 나오네요. 네. 아, 예쁘다. 오, 이렇게. 네. 힘드시죠? 그래 하면 안 안 요래 그래 하면 안 된다. 길게 길게 이래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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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아아 그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뿌리야 예 네, 그렇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한번 두 번 세 번 열어놓으면 되거든. 그래 요걸 요걸 요래가 한 묶어주라고. 자, 의성 안에 네. 보이게 가지고 깔끔하게. 옆으로 당겨. 네, 이거 우와 이거 무거워. 저걸 들고 네. 가요. 어. 들어 간다. 내가 그거 들고 당겨. 자, 리포터. 응. 네. 으쌰. 자, 이거 실외로 가는 거예요? 아, 집으로 이제 덕장에 말리러 간 거예요. 말리러. 예. 어이. 어이. 예. 아이고.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잘한다! 으쌰! 자, 이제 어디로 가요? 덕장으로? 뒤에 타요! 뒤에 타래! 오라! 해야지! 오라! 가요! 가요! 무거워서 안 나가나봐. 정화 씨가 무거워서 못 가는가봐.
천천히 천천히 거부요 그대로 있다가 됐죠? 네, 아 여기 취직해야 되겠네. 야, 좋다. 오. 네. 올해 가뭄이 심한데도 네. 이 정도 상품이 나오면은 잘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A급? 네, 네 A급입니다. A급. 아, A급. 단단합니다, 아주. 이 정도만. 와. 네. 어? 여기. 바로 요 앞에 자르는 게 아니고?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상할 뿌리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다 마르면서 예. 영양분이 요리 내려가요. 아. 근데 정품을 여기 자르면 정품이 안 됩니다. 이제. 아, 그래요? 조금 위로? 요게, 네. 요 정도로 여기 있어야 정품이. 엄지손가락 정도 네. 이렇게 위에. 여기 2cm, 3cm가 네. 남아 있어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렇게 잘라야 된답니다. 네. 의성마늘이라고 적혀 있는 이렇게 끈이 있어야 네. 정품 아, 네. 의성 마늘로 아 이게 정품입니다. 예, 인정을 예. 해줍니다. 아 이게 정품이에요. 예. 다른 거 가짜예요. 예. 가짜. 그리고 이건 줄기가 없으면 의성 건지 어디 건 다른데 곳에 건지 모르니까 네. 이 줄기가 있어 있는 상태로 많이 소비자들이 찾아요. 아 잘 잘라. 예. 여기 잘면 큰일 난다. 예. 여기 잘면 삐뿜이야. 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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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통 2cm, 3cm 위에다가 자르면 정품입니다. 이거 지금 방금 제가 잘랐습니다. 이게 한 이게 무게가 그래도 좀 꽤 돼요. 저쪽으로 옮겨야 돼요. 일단 가자. 헤이 헤이 헤이. 우와. 이야 이게 키로가 엄청나네요. 기본 20kg예요. 20kg 쌀 한 가마니. 네. 와, 그러니까 뭐 엄청 무겁더라고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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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야, 좋아요. 저거 받으라고. 네네. 이렇게. 아, 잘 보여갖고. 나무에. 한 개 더 줘봐. 이렇게 다 걸어놓고요. 이거를 건조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요? 20일 정도 건조. 20일이 예.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여기 계속 20일 동안 말려져 있는 예.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럼 냉동창고에 넣었다가. 아, 그때 창고로 가는 거구나, 그게. 냉동창고에 갔다가 네.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네. 그 다음에 봄까지 계속. 계속. 와, 그래서 1등품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의성마늘 좋으신 거는 다 아시죠? 의성마늘이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식품입니다. 의성마늘 많이 드시고 의성으로도 놀러 오세요. 그리고 가수 문대성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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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의성 하면 마늘, 마늘 하면 의성 아시겠죠? 오늘은요 의성 마늘 홍보대사 우리 가수 문대성 씨와 함께 마늘 체험을 아주 제대로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성까지 오셔서 네. 의성 마늘 체험을 네. 그 정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네. 오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 오늘 좀 잘 했나요? 예, 그 정도면 예. 품 받을 정도는 됩니다. 품 받을 정도는 돼요. 예. 성공한 거예요. 예, 성공했죠.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성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의성으로 놀러 오세요. 오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또 노래 선물을 좀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길정화 씨가. 또 제주꾼이잖아요. 길정화 씨의 노래. 이 노래의 주인공은 너. 반말 아닙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너.